그다음 이제 지면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봉 이제 재배 이제 배양이 끝난 배지는 아니면 배양 배지나 끝나는 배지는 개봉 작업하죠. 이건 다 아시죠. 뭐 위에서 개봉한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보통 이제 그 배양 배지를 받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재배에서 재배 배양실에서 이제 재배사로 이동할 때 이때 우리가 저 버섯이 측면에서 버섯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상면 재배 방식에서는 이때는 거의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버섯이 왜 발생되느냐를 생각하세요. 먼저 버섯이 발생되는 조건은 거의 버섯이 좋아하는 온도 편차예요. 온도 편차 아까 말씀드린 뭐 15도에서 25도 온도 편차가 들어가면 배지는 버섯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몸목 재배하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때리면 버섯이 나와요. 네, 때리면 버섯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격 두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온도 편차와 충격이 버섯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양실에서 재배사로 이동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니다. 배양실에서 내가 뭐 20도로 제가 맞춰주라고 그러니까 20도 비슷하게 18도 20도에서 맞춰서 배양을 했습니다. 아니면 또는 배양 배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배양하는 케이스 보면 배양했는데 내가 재배사로 옮겨요. 3월달이나 4월달에 옮깁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온도 보면 밤에 무조건 떨어지게 됐어요. 온도가 3, 4월달에 온도 춥잖아요. 밤에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자동적으로? 온도 충격이 들어간 거죠 무조건. 그런데 측면 발이가 안 나오기를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버섯이 생길 수 있는 충격은 이미 배지에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배지라는 거는 배양을 100일이나 120일 정도 배양이 된 배지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폭탄으로 생각해요. 폭탄 100일이나 120일 정도 배양된 배지는 언제든지 버섯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는 언제든지 버섯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온도 편차라든지 충격이 들어가면 무조건 버섯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 배지는. 그런데 우리가 3, 4월 달에 배양, 재배사에 옮겨놓고 밤에 이제 문을 꼭 닫아두지만 밤에 하우스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 재보신 분들은 아마 10도 언저리까지 내려갈 겁니다. 10도, 11도, 12도, 13도. 낮에는 해 뜨면 20m. 그러면 그 조건은 곧 무슨 조건이다? 버섯을 만드는 조건이에요. 만드는 조건. 그래서 측면 발이 문제를 원인을 다시 뒤집고 들어가면 이거는 자연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 배지는 다 만들어져 있고 측면발이가 나오지 않으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측면발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똑같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 편차하고 충격을 배양 다 된 배지로 주니까 버섯 나오고 온도 편차만 충격 안 주고 온도 편차만 줘도 버섯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충격 들어가면 당연히 버섯이 나옵니다. 배양되는 배지는. 그래서 이런 조건은 무조건 버섯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한번 주지 말자. 그래서 배양 온도가 18도, 19도, 20도였으면 내 재배사에 꺼내놓고 난 다음에 온풍을 틀어줬어요. 재배사에 온풍을 틀어준 게 3, 4월 달에 배지 꺼내놓고 온풍 틀어줬습니다. 밤에 한 16도, 17도 만들어줬어요. 하우스에. 낮에는 뭐 틀 필요 없죠. 낮에는 햇볕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밤에만 틀어줬어요. 버섯이 안 나오는 거야. 측면으로 한 톨도 안 나옵니다, 버섯이. 뭐,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충격은 당연히 주면 안 되죠. 배양실에서 이동할 때 충격은 배양이 다 됐는 배지를 충격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충격을 안 주는 상태에서, 온도까지도 잡아줘야지 3월 달에 꺼내서 개포해도 안전하고 4월 달에 개포해도 안전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자꾸 전에, 측면발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환경이 어떻게 하셨어요? 개봉은 어떻게 하셨어요? 개봉이 했고. 언제든지 옮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가. 하도 측면발이가 심하니까, 좀 개포하는 시기를 늦추시죠. 왜냐하면 개포하는 시기를 늦추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온도가 조금씩 올라오죠. 3, 4월 때보다는 온도가 올라오죠. 15도 정도, 13도, 14도, 15도 정도 밤에 온도가 유지돼도 드러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거의 5월달이에요, 5월달. 예. 5월달에 개포를 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뭐냐면 봄철에 버섯을 못 보는 거예요. 봄철에 버섯을. 왜냐면 5월달에 개포해서 이제 개봉버섯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물 관리 좀 하고 호숙 작업 좀 하다 보니까 이게 6월달이 금방 오고 7월달이 오고 8월달이 오고 더워져 버리잖아요. 내 하우스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더우면 버섯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월 중순 지나서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 작업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10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 열심히 작업해도 제가 한 3, 4주기 따내고 이제 겨울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배지를 다 못 뽑고 겨울을 맞을 수가 있죠. 네. 못 뽑고 못 맞을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이.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배사에, 사실 재배사 면적당 틀리겠지만, 이런 간단한 온풍시설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온풍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그 온풍시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가 3월 달에 이동했을 때 측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만들어줄 수 있죠. 온풍기를 하나 넣어놓으면. 온풍 장치는 비용을 보시면 한 200만 원 정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하우스에. 근데 그거의 역할은 첫 번째, 측면 발열을 해소시켜준다. 둘째, 내가 배지가 좀 늦게까지 재배됐을 때 좀 추위가 왔잖아요. 추위가 왔을 때 온풍기 틀면 어떨까요? 계속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내 하우스에서. 그러면 이거를 해를 안 넘기고 완전히 뽑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해서 이 배지에서 내가 정말 버섯을 잘 만들어서 팔았을 때 당해 이 보일러 값을 뽑아요. 실제적으로 배지를 사서 잘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낭비를 해서 뭐 잘못 관리해서 마이너스 나는 버섯을 많이 못 뽑아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오히려 관리를 해서 뽑게 되면 이 보일러 값은 당해 뽑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부터는 자동으로 또 관리를 하시니까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제 재배가 발전이 되죠.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해보니까 이 지면 재배, 상면 재배 방식은 지금 현재 추세는 조금씩 이제 앞당겨지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5월 달에 개포했다면 4월 달에 개포, 뭐 좀 일찍 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개포, 이런 식으로 추세가 앞당겨지고, 가능하면 앞에 봄철에 한두 번 정도 작업을 해서 버섯을 뽑고, 하우스 시설이 되면 7, 8월 달도 뽑고, 시설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을에 뽑고, 늦으신 분들은 이런 온풍기를 이용해서 가을에 좀 늦게까지 뽑고, 당해 다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당해 다 끝내는 게, 재배는. 3, 4, 5월 달 뭐 시작을 해서, 당해 다 재배가 끝나는 게, 어떤 배지라도 끝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셔야 돼요. 재배하실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온풍기 뭐 비용은 들지만, 이 온풍기가 하는 역할이 굉장할 거라는 겁니다. 내 재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거 없이 시기에 적절하게 딱 맞게 재배하시는 분들, 정말 전문가들은 이런 거 없어도 되죠. 없어도 뭐 제 시기 때 다 뽑아내고 끝내죠. 뭐 시설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여름에도 뽑아버리니까 가을 오기 전에도 다 뽑죠. 가을 지나 겨울 오기 전에 다 뽑아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관리할 때. 네.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는 게 측면 억제 발생은 원인 말씀드렸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저렴하게 온풍할 수 있는 시설을 차라리 찾는 게 낫겠다. 이 원인이 이러니까 이 원인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 있죠. 어떤 케이스냐면 배양 배지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배양 배지를 받으시는 분은 이 그 어떤 사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충격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충격이 들어가잖아요, 배지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측면 발열이 좀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양 배지 받으신 분들은.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배양 배지 받으신 분들은. 그 이동하는 중간에 나온다는 거. 질문 있습니다. 배지 받았을 때 네. 측면을 한 번씩 긁어주는데 네. 그게 오히려 더 충격을 주는 건 아닐까요? 그거 충격이죠. 그것도. 그것도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심한 충격이죠. 이 배지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개봉할 때 네. 이렇게 기계에 돌려가지고 네네. 개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지 싶은데. 그거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거의 자연 재배 많이 쓰고 그런 어떤 인위적인 방법은 거의 많이 안 씁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환경 관리하면서 그냥 개포를 하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롤러로 민다든지 이런 작업을 안 해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작업 안 합니다. 예, 재배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그냥 안 나오는 거죠, 버섯이. 혹시 나왔을 경우에요. 네. 그거를 처음에는 저희가 그 공기를 벗겨가고 다 따냈거든요. 근데 그 자체에서 곰팡이가 나오니까 또 벗겨가고 씻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둬도 되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품종이라는 특성을 아셔야 돼요. 재배하는 내 품종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품종은 성격이 곰팡이에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병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품종 중에서 곰팡이에 약한 품종도 있어요. 그런 품종의 경우에는 측면에 곰팡이가 나오면 이렇게 배지 내로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표고가 방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많이. 곰팡이들. 그런 그 품종의 특성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품종 중에서도 병에 강한 품종들이 있어요. 강한 품종들은 뭐, 저희 산조 7015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품종입니다, 병에. 어떤 경우냐면 버섯이 쫙 옆에 나와도 이거 보통 이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만 개 이상씩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다 버섯을 일일이 손을 못 대요. 그러면 그대로 둡니다. 그냥 물 관리합니다. 그대로. 그러면 물이 이제 조금씩 옆으로 스며들어가면서 버섯이 물을 먹으면 나중에는 썩죠. 예, 썩어버리죠.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20 며칠 걸려요. 썩는데. 나왔는 버섯이 한번 썩는데. 근데 그게 싹 썩어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물 작업하거나 할 때 이제 말르죠. 말라서 붙어버리죠. 이제. 그게 썩어서 썩으면 이게 파고 들어간다 생각하시잖아요. 병에 강한 품종은 안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 썩었는 자리가 나중에 이제 다 썩어서 없어진 자리를 저희가 눌러보면 고기가 딱딱해져 있어요. 그냥. 딱딱하게 이제. 그걸 왜냐하면 곰팡이가 있었던 자리는 표고는 아주 강한 블럭을 형성합니다. 시멘트 블럭 같은 걸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곰팡이에 좀 까맣게 돼 있죠. 그 부분을 눌러보면 병에 강한 것들은 벌써 블럭을 형성해가지고 눌러보면 밖에서 잘 안 들어가요. 딱딱하게 막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병에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병에 테스트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곰팡이가 났을 때 무너지는 배지다. 이거는 이 품종은 웬만큼 곰팡이가 있어, 그게 붙어 있어도 그냥 나중에 물에 의해서 식혀 나가버리고 배지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한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면서, 아, 이건 병에 좀 강하구나. 어떤 것들은. 어떤 그렇죠. 약한 것들은 이제 곰팡이를 빨리 초기에 뭐 씻어준다든지 해서 없애줘야겠죠. 옆에. 현재 품종 특성이라서 방법 방법은 없어요. 약은 왜냐하면 약을 저희가 치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선택적 약재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뭐 한농이나 경농이나 옛날에 버섯재배는 작물 중에서는 굉장히 좀 작은 작물이고 이 버섯재배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푸른 곰팡이랑 죽이는 그런 약재를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재배 관리 방법이 예, 재배 관리 방법이 거의 이제 주가 이룬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품종은 또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개발되어 있는 품종 중에서, 저도 저 701, 뭐 702, 뭐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70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성이 있겠지만, 병해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합니다. 702는, 산조 702는. 근데 좀 빨리빨리 나오면서 아주 속성 재배에서 유리해요. 702가. 그런 식으로 품종은 그 품종만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근데 병에는 좀 약한 품종, 701보다는 702가 약하다. 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죠. 그 특성 기준에서. 그래서 그렇게 있듯이 외부에서 어떤 모르는 품종이 있을 때는 일단은 그럴 수도 있어요. 곰팡이 와서 잘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 품종은 병에 좀 약하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걸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대처를 해서. 난 두면 계속적으로 더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요. 그 곰팡이가 발생이 했을 때 어두울 때하고 밝을 때 어느 것이 더 빨리 변질이 되는지. 아, 곰팡이가 발생됐을 때 일단은 뭐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은 일단은 25도 이상 좀 높은 온도대에서 아니, 예, 습도가 많으면 어두울 예, 아무래도 어두울 때가 더 심하겠죠. 어둡고 온도가 높으면 아주 심하죠. 예, 빛이 있으면 그나마 좀 덜 심하죠. 예. 환경으로 빛이 있으면 일단은 그렇게 습하지 않고 빛이 있으면 아무래도 습도가 좀 낮아지고 어두우면 습도가 높고 거기다 여름에는 하우스 구조상으로 만약에 온도가 많이 높다면 어둡고 습하고 온도가 높다면 이거는 그냥 표고가 곰팡이한테 지는 환경이에요. 지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때는 이제 습한 거를 제거한다면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럼 계속 열어두면 배지는 말라잖아요. 물을 관리하면서 문을 열어야겠죠. 예. 세척도 아주 초기에는 세척도 빨리 해주시고 문을 열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사전에 그거보다는 오지 않는 환경을 빨리 조성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오지 않는 환경은 예. 오지 않는 환경은 그 곰팡이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그걸 딱딱해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바,
발화 관계는 어떻게? 발화는 잘 안 되죠. 그쪽에는 곰팡이가 많이 붙었던 데는 발화가 잘 안 돼요. 그쪽에는 아주 벽이 이제 딱딱해서 뚫고 나오는 게 좀 힘듭니다. 그쪽에는 예, 그 주변으로 이제 약한 부분으로 뚫고 나오죠. 그 이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측면 발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환경 조절해서 좀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수 관리, 여기서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개포를 하고 나면, 개포를 하고 나면 무조건 이제 그 물 살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삼면재배는. 살수 관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살수 방법. 살수 방법은 이렇게 지금 안개 분무식도 있고, 이거 저 동력 분무기식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방식도 있어요. 스프링쿨러로 그렇게 물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배지 측면에 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측면에 물이. 근데 FM은 뭐냐면 측면에 물은 많이 안 들어가고 상면만 적셔주는 게 물 관리. 이 상면 재배는. 측면에는 물이 많이 안 들어가고 상면에 물을 묻혀주는 게 물 관리 기본입니다. 이 재배는. 그거를 얼마 정도 하셔야 되냐면 개포하시고 난 다음에 한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0일 정도 하셔야 돼요. 상면 물 관리 꾸준히. 이제 물을 묻혀주는 작업이라고. 배지 상면에 물을 묻혀주는 작업이에요. 묻혀주고, 측면에는 들어갈 정도가 아니니까, 많은 양을 한 번에 주는 건 아니죠. 짧게 해서 그냥 묻혀주는 정도의 관리를, 그럼 짧게 해서 묻혀주면 배지가 빨리 마르겠죠, 다시. 묻혀줬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게 배지가, 뭐, 금방 물을 흡수해버리고, 말라버리죠. 그러면 오픈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하우스 오픈해놓으면. 안 그래도 살짝 묻혀줬는데, 살짝 묻혀줬는데, 하우스까지 활짝 열어놓으면, 뭐, 더 자주 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장 열어놓고, 더 자주 주시면 돼요, 더 자주. 더 자주 주시면 되고, 좀 닫으신 분들은 덜 자주 주시면 돼요, 덜 자주. 근데 중요한 거는, 상면이 계속 물을 조금씩 묻히는 작업을, 언제 조금 한 30에서 40일 정도 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배지 상면에 이제 버섯이 나오는 자리들이 자리가 잡혀요. 밑에. 밑에 그 수분이 이제 계속 묻어있으면서, 거기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균사층이 그 수분을 이용합니다. 물 묻어 있는 부분을 계속 이용해서 밑에서는 이제 많은 작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3, 40일 정도 계속 상면에 물 묻힌 작업을 잘 해두시면 나중에는 여기서 버섯이 나올 자리들이 다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나오고, 여기서 물 묻혀준 밑에서 버섯 나올 자리를 만들면 어디로 나오고 버섯이? 위로만 나오죠, 위로만. 위로만 나오죠. 그러면 옆에는 물이 똑같이 물을 많이 묻혀줬다, 옆에도. 그러면 나중에 상면에도 나오고 측면에도 나옵니다. 측면에도 나오는데 측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물이 들어가는 저 시간이 조금 줄면 줄수록 좋아요. 측면에 물 들어가는 시간은. 상면에만 그래서 물을 묻혀준다는 게 가장 FM 물 관리입니다. 가장. 이 상면 재배. 그 물 묻혀준 게 나중에 다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 기간이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려요. 40일 정도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제가 이제 배지가 보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느껴요. 물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배지 상면이 약간 부푸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거기서 막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약간 몽골몽골몽골몽골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한 40일 정도 관리하시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버섯이 잘 나와요. 이제 발생 작업 하시고 나시면. 근데 초기에 측면이, 개봉하시고 초기에 측면이 뭐 미루신 분도 있지만 안 미신 분들은 측면이 상당히 좀 덜 말라있죠, 측면이. 측면도 상면하고 똑같다 보셔야 돼요, 나오는 거는. 그래서 보통 한 그 뒤에 뭐 우리가 뭐 공작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보시면 그 약간 이 위에만 묻혀주고 옆에는 조금 말리는 작업을 한 40일 정도 그 기간 때까지는 측면도 아직까지 무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작업 때려버리면 그냥 바로 옆에서 버섯이 나와버리죠. 개봉버섯 따고 그 다음에 뭐 공작업이라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신다면 공작업 한다고 세게 해버리면 측면이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측면도. 버섯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세게 해버리면 버섯이 나올 수 있고. 근데 번외로 이렇게 뭐 롤로 미루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또 이제 만들어지겠죠. 측면이 다시 이제 균사층이 깨졌다가 다시 이제 붙으면서 다시 이제 피막이 만들어지고 다시 갈변층이 만들어지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좀 심하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을 들으신, 이제 반대로 제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때 밀고 나면 그 뒤로 버섯이 측면에서 많이 나옵니까? 연결해서? 미신 분들 아 계세요? 지금 문제가요. 이제 풀소 나오면은 곰팡이가 일찍 와요. 아, 곰팡이가 일찍 온다. 측면에 했을 때. 아, 그 부분이 다시 이제 깨지면서 다시 피막이 생기고 다시 이제 갈변하는 과정에서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같이 발생돼 버릴 수도 있다. 그럼 그 작업이
나중에 좀 날씨가 더워지거나 습해지거나 할 때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이제 박사님, 이제 이 지역에는 공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물을 뭐, 한나절에 비춰가지고. 네. 다시 엎었다가 지렸다가 그런 식으로 공작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 얘기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 아, 공작업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이 배지라는 거는 갈변층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측면이나 하단이나. 예. 이게 흰색의 균사층은 갈변보다는 좀 보호가 약합니다. 예, 흰색의 균사층은. 균사층이 갈변되면서 갈변은 이제 좀 약간 단단한 층으로 보시면 돼요. 흰색의 균사층보다. 윤기보다 갈변층. 나중에는 어느 심하면 아주 딱딱하게 변해요. 옆에가. 심하게 배지가 딱딱하게. 갈변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그게. 근데 흰색의 균사층이 있으면 이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 발생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갈변층을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빨리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상면 수분 관리하다 보면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단단해지죠. 예. 그 갈변층도 형성이 됐고 좀 단단해지죠. 그런 거를 이제 만져보시면서 느끼시면 좀 측면층이 많이 좀 단단해지고 갈변이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작업을 어느 정도 하셔도 문제 없이 벗어서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갈변을 안 돼 있는 초기에 이제 개봉하고 옆에 흰색이라든지 아랫부분 흰색이 남아있는 부분을 물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물이 한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한 2, 3주 지나면 다 갈변이 돼요. 갈변은 촉진한다 그럽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측면에 물을 넣어주는 이유가 갈변층이 아니라 갈변이 안 된 층을 물이 지나가면서 빨리 갈변을 시켜주는 역할을 보시면 돼요. 그거는 버섯을 막 많이 뽑으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 배지를 갈변시켜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빨리 이제 갈변층을 가만히 놔두면 흰색 균사가 천천히 갈변이 일어나니까 물을 확 집어넣어서 빨리 갈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기성 갈변이 잘 되겠네요. 근데 공작업을 저희가 물을 한번 집어넣고 이렇게 뒤집어서 빼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워놓으면 이게 갈변이 되는데 물이 한번 지나가 나와도 갈변이 되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반응이 나올 때. 그 중간에 또 뭐 할 필요는 없죠.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또 물을 줘서 한다고 이게 빨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결과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이게 갈변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런 작업을 한 끝나고 한 2주 뒤에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2주 뒤에는 또 조금 갈변이 안 된 부분을 한 번 더 작업해서 완전히 갈변을 시켜줍니다. 이런 작업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상면에 40일 동안 수분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중간에 그거는 갈변 촉진 작업만 하루만 끝나잖아요. 물 2시간 틀고 뒤집었다 세우면 끝나는 거니까. 하루만 끝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그냥 평상시처럼 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주 지나서 또 한 번 하루 정도만 갈변 작업 넣어주는 게 물 들어갔다 빠져나오면 갈변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 뭐 약간의 충격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충격이 들어가면 옆에서도 좀 나오고 위에서도 좀 나오고. 그런 버섯들은 나오는 대로 자연적으로 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세게 해서 버섯 발생을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세게 하면 옆에도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총 따야 되는 양이 옆으로 생산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변 촉진 작업할 때는 봄 발생 작업이라 보시지 마시고 개봉하고 난 다음에 개봉 버섯 따시고 한 40일 정도 수분 관리하시면서 크게 버섯을 본다는 욕심보다는 갈변을 시켜서 나중에 봄 그 위에 상면 수분 관리하면서 어차피 버섯 나올 자리 만들어주고 그 기간 때 갈변 촉진 작업 한 두 번 정도 해서 배지 갈변 정도 시켜놓고 측면에는 가급적 물 많이 안 들어가게 해서 약간 이제 좀 말 약간은 이제 약간 단단하면서 말라있는 상태가 측면이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그냥 작업을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지는.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재배 기술이라는 게 자꾸 이제 조금씩은 변해요. 변하긴 변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좀 정립이 되어 있고요. 이 상면 재배는 정립이 되어 있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대부분도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측면 발이 억제 부분이나 이후에 개봉해서 이제 공작업까지, 갈변 촉진 작업까지. 한 2주 내지 3주인데요.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좀 빨리 하시는 분은 2주에 하시면, 네, 2주 정도 이제 하시면 되고, 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살수 관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살수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개봉하고 40일 동안 살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재배에서는. 네. 그 개봉하고 나서, 물론 이제 정도 차이 있을 텐데, 보통 몇 번 정도 하루에 주는 게 그 횟수가? 횟수야.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지 표면이 있는데 제가 물을 주면 이게 좀 반짝반짝 물이 묻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반짝반짝이는 게 없어지면.
예, 없어진다는 거는 이제 습수되고 좀 말랐잖아요. 그때 이제 또 묻혀주는 거예요. 물이 묻어있는데 또 물을 주시고 자꾸 주시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물이 묻어있는 게 없어지면,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나갔을 때, 이제 거의 없어졌어, 다. 그럼 보통 저희 이제 간격으로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한 번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2시간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진들은 이제 상면의 수분 관리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하시면 나중에 발생 작업하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버섯들이 많이 없어요. 옆으로 수분 관리나 상면 수분 관리. 어디를 더 많이 치중해야 되냐면 상면 부분을 더 많이 치중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되고, 아예 물을 뭐 많이 말리신 부분은 위에가 버섯, 이게 마르면 버섯 안 나옵니다. 이 재배는. 그럼 이 위에가 마르면 나중에 버섯 작업하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버섯이? 옆 풀떼기나 밑 풀떼기나. 옆 풀떼기, 밑 풀떼기. 내가 작업했는데 옆에나 밑에 나왔다. 그러면 아, 내가 물 관리 잘못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많게 나오거나 작게 나오거나, 이 배지는 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힘이 한 번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온 배지는 이후에 나와요, 버섯이. 작업을 하면. 준비가 되면 나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때가 되면 나온다, 그럽니다.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골고루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보다 위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옆에가 버섯이 나온 게 없어요. 위로만 일단 달려줘도, 일단은 수분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 배지라 보시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갈분 촉진 작업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버섯 발생 작업은 뭐,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원목 재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가장 발생 작업이 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스프링클러로 24시간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한번 뒤집고, 그 다음에 24시간 다시 물을 주고 세우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12시간에서 24시간 내로 시간을 조절을 하시겠지만, 그게 보편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는 이유를 보면, 위에서 24시간 물을 주시면 배지에 뭐가 들어가죠?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그럼 24시간 정도 물을 주면, 보통 제가 이제 그 까가지고 이제 수분 측정을 해보면, 보통 65, 작으면 65에서 68, 60% 후반대에서 많으면 70% 후반대까지. 60% 후반대에서 70% 후반대에 수분이 들어가요, 배지에. 그럼 배지가 물을 먹으면 약간 묵직한 느낌이 나죠. 그게 물을 흡수를 했다는 겁니다. 제일 1차 필수 조건은 물이 들어가야 돼요, 배지에. 발생 작업할 때. 그리고 24시간이나 12시간에 물을 틀어놔서 비 오는 효과를 주는 게, 배지의 수분 함량이 제가 말씀드린 60% 후반대에서 70%까지 수분을 흡수시켜 놓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온도 편차하고 충격. 들어간 버섯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온도 편차랑 충격이 들어간 버섯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온도 편차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름에 재배할 때. 지하수죠. 지하수를 이틀 동안 틀면 평소에 막 덥게 이렇게 좀 20% 후반대 갈리다가 갑자기 온도가 10도 후반대로 뚝 떨어지잖아요. 지하수 틀면. 20도 약간 밑에 언저리로. 그럼 그것도 이 배지는 평소보다는 온도가 많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틀 동안 해주잖아요, 저희가. 물을 틀어서. 온도 편차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가. 발생 작업할 때. 그래서 왜 뒤집어 놓고 왜 물을 줘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온도 편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 놓고 물을 안 주셔도 돼요. 그 대신 에어컨 설치하시죠. 에어컨 설치해서 밤에 뭐 16도, 17도 틀어주시면 물 안 주셔도 돼요. 위로 물만 흡수시키면 돼요. 뒤집어서 물 주실 필요 없어요. 이제 원리를 알면 이제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물 주는 이유가 마땅한 냉각시설이 없으니까 온도 편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격은 작용이 들어갔잖아요. 한번 뒤집고 한번 뒤집고. 두 번 뒤집으면 충격이 들어가죠. 예. 그게 발생 작업의 원리입니다. 그게 발생 작업의 원리. 처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물. 퍼센테이지는 한 70%, 75%, 70%, 15%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의 충격에 의해서 버섯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만들기 힘듭니다, 여름에. 엄청 날씨 더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건 만드시려고 그러면 머리 좀 아프십니다. 하우스에서. 머리 좀 아프십니다. 아,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사님 말씀하신 거. 잠깐만요. 네. 발생 작업 중에. 네. 배지를 물에다 담궈서 발생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침수. 네, 침수를 안 해. 네. 네. 그런 물은 흐름이, 물의 흐름이 없으니까 고인물에다 하시는 건데. 네. 그럴 경우에 그게 몇 시간 정도까지 있어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물이 가지고 있는 뭐 산소 포화량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 안 돼요. 네. 거기까지 연구진도 연구를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연구진도 연구를 못 했고요. 보통 침수 시간은 보통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수분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 수분
네. 수분이 들어가고. 네. 산소로 호흡을 하는 건데. 아, 그러시나요? 예, 네, 미생물들은 그 정도로 물 속에서 호흡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미약하게 호흡을 하지만 그게 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과정에서 뒤집어서 저기 그 24시간 때리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 연방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2, 3일 있다 원인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리 농가들은 거의 보면은 바쁘다 보니까 바로 뒤집거든요. 바로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때리는 거하고 네. 바로 뒤집는 거하고 장단점을 말씀해주셨어요. 글쎄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뭐 충격의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는 버섯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발생되는 버섯이 영향이 가겠죠. 아무래도 뭐 위로 24시간, 뒤로 24시간 주면 이제 충격이 최대한 들어가는 거겠죠. 저희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들어가는 거고 그걸 안 주시면 그만큼 좀 충격이 덜 들어갔지만 그 온도 편차뿐만 아니고 뒤집기의 충격도 있거든요. 이거는 별개예요. 얘만 들어가도 버섯이 나오고 얘만 들어가도 버섯이 나옵니다. 두 개까지 다 들어가도 버섯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온도 편차로 버섯을 만들 수도 있고 충격으로 버섯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격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죠. 뒤집기 작업을 하니까.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 준 사람이나 하루 준 사람이나 온도 편차는 좀 강약이 약간 조절되지만 충격이 일단 들어갔단 말이죠. 온도 그럼 기본적으로 24시간 그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습이 네. 잠겼으니까 24시간 잠겼으니까 습을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뒤집어놓은 상태에서요. 뒤집은 상태에서 물이 흘러버리죠, 그냥. 예. 아, 침수가 됐으니까. 침수에, 밑에 침수밭도 드세요? 네. 침수밭이요? 네. 침수밭을 쓰시는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침수밭 정도로 물이 전체적으로 흡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침수밭이 흡수되는 부분은 이 배지의 요 부분만. 이 전체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빨아 올라가지고 배지가 여기 끝에까지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침수밭은 당긴 부분이잖아요. 단기 부분, 그 부분만 이제 물이 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중간이나 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물이. 위로 물 주신 게, 위로 해놓고 물을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고, 뒤집었을 때는 그 부분만 이제. 24시간 줬을 경우하고, 네. 24시간 줬을 경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잖아요. 뒤집어 놨고 치순시켰을 때, 글쎄요. 이 배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양, 기본적인 흡수 양, 그게 있으면 더 이상 막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12시간이나 24시간인지 그 퍼센테이지를 포화시키면 언제든지 같은 결과가 나오죠. 12시간에는 이렇게 나오고 24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 12시간이라도 그 어느 정도의 제 배진의 퍼센테이지 수분이 가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가졌다 그러면 12시간 해도 버섯이 나오고 24시간 해도 버섯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근데 그게 12시간 했다고 버섯이 더 작게 나오고 24시간 했다고 버섯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발돌이 딱 됐을 때 네. 물이 줄더라. 네. 잘 아픈단 말이에요. 그게 때문에 24시간 24시간 주거든. 아 그거는 이제 그 제가 24시간을 해놓은 거는 물을 좀 조사. 네. 네. 흡수량이 별로 안 된다고. 그런 발생 작업은요. 거기에 따라서 다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하신 분도 있고 12시간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내 배지 상태나 거기에 따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재배를 하는데 그냥 침수밭을 안 쓰고 작업하니까 버섯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상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억지로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침수밭을 써서 발생을 시킵니다.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뭐 말라서 잘 안 나왔던지 위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안 나왔던지 그러면 그걸 풀어주고 거기에서 벗어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시간이 24시간, 12시간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죠. 그 지금 갈변, 다 배지도 다 갈변층이에요. 옆도 갈변이고 밑에도 갈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물을 주면 배지가 갈변층이라 물을 안 먹느냐? 아니거든요. 이건 비닐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먹어요. 배지는. 밑에 뭐 찢으신 분도 있고 안 찢으신 분도 있는데 안 찢으신 분들은 더 잘 먹을 거예요. 물이. 배지, 비닐봉지를 안 찢으신 분들은 더 물이 잘 먹을 거고 밑에 찢으신 분들은 좀 물이 덜 먹겠죠. 배지가. 네. 근데 찢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찢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스프링클러로 이게 뭐예요?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동력분무기로 관리하신 분들은 안 찢어요. 배지.
스프링클러 관리하시는 분들이 찢어요.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장기간 관리나 장시간 저희가 이제 몇 개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측면에 물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찢어주면. 측면이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 배지는 물 먹은 배지가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지가 적당히 자기가 먹을 만큼 먹는다 그러는데 제가 놔둬보니까 막 죽도록 먹더라고요. 예, 죽도록 먹고 난 다음에 작업하면 버섯 안 나옵니다. 물에 물탱이 되는 버섯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측면에 물이 계속 고여있는 배지라면 그런 물탱이 버섯 될, 물탱이 배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밑에 찢어져가지고 물이 이제 그냥 빠져나가는 게 좋죠. 스프링클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스프링쿨러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밑을 찍기 시작했어요. 측면에 물이 고이는 것 부분 때문에. 그게 장시간 지나면 배지는 계속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지가 이런데 비닐이 여기까지 있는데 비닐까지 물 다 찼어요, 여기가. 측면에. 이게 계속 놔두면 계속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지가. 아무리 배지가 물을 안 빨아먹는다 그래도 다 빨아먹어요, 계속, 천천히. 그럼 이 나중에 이 배지는 엄청 무거워져 있죠. 그게 물탱이 되는데 이게 작업하면 벌써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배진의 수분 함량이 80%가 넘어가면 오히려 버섯이 억제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버섯이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저 습도를 안에 이제 퍼센테이지 조사해 보면 뭐 60% 후반대도 버섯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70% 후반까지는 버섯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물탱이가 돼서 80%가 넘어가 버렸다. 그때는 버섯이 오히려 안 나옵니다. 작업을 하면. 그래서 좋은 찢어지는 방법을 메시지를 어떻게 물이 흘러나갈 정도로 그런 거를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많이 찢어주시면 그쪽 버섯 나온 것도 아깝다고 이렇게 뭐 삼지창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찢어서 물만 빠지도록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고 이게 칼로 이렇게 찢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칼로 찢으시면 아무래도 열리는 개봉되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버섯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뒤를 기본. 네, 뭐 일자로 찢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정교하게 찢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삼지창 같은 걸 이렇게 찔러서 찢으시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파이프를 동그란 파이프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게 딱 찌르면 한 찢어지는 길이가 한 2cm 정도 이렇게 1.5에서 2cm 정도 여기도 1.5에서 2cm 정도 이렇게 삼지창이니까요. 팍 이렇게 찢어서 하는 분도 있고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찢으시는 분도 있고 그걸 하는 이유가 측면에 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측면에 물이 고인 이유가 스프링클러를 했기 때문이에요. 동력 분무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물이 많이 고일 정도는 안 주죠. 상면에만 묻혀줘서 지나가죠. 예. 물 관리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물 줘가지고 3일 동안을 두라고 하는데 보통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까지 안 주거든요. 아, 3일 동안 주는 장점이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우스 온도가 높아서 버섯이 발생이 안 되니까 온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온도대로 맞춰 인위적 어거지로 맞춰주면 어떻겠습니까? 지하수를 뿌릴 수밖에 없죠. 지하수를 막 뿌려가면서 온도를 인위적으로 맞춰서 이제 버섯을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너무 더워서 안 나오니까 버섯이.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누군가 했으면 지금 계신 하우스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버섯이 잘 안 나오니까 차라리 물을 오랫동안 뿌려줘라.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온도대로 물 뿌려주는 동안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발생 온도대가 비교적 잘 들어가니까 이제 버섯이 발생되는 게 좀 양호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해서 이제 뿌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버섯 발생이 되고요. 버섯 발생이 되면 초기나 뭐 아주 뭐 후반기 가기 전까지는 버섯이 적정하게 나옵니다. 아주 뭐 많이 나오지 않고 적정하게 나오고 보통 저희가 이제 1.3kg 이런 상면 배지는 약 한 3개에서 5개 정도 3개 아주 고품질로 따시는 분들은 3개 정도 따시고 좀 이제 뭐 중품까지 해서 섞어서 따시는 분들은 한 5개 정도 그런데 뭐 너무 제한하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5개까지 이제 범위를 둡니다. 5개까지 속가주기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따시게 되고 이제 후반부로 배지 후반부로 갈수록 배지가 숙성이 지나서 후반부로 갈수록 발생되는 눈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배지가 이제 숙성이 더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좀 노화되면서 이제 나오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하면 죽기 전에 이제 많이 내고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예. 배지가 이제 나중에 후반부로 많이 치우치면서 발생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때는 뭐 아주 많은 충격을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버섯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오히려 솎아주는 게 더 골치가 아프죠. 후반부로 갈수록. 배지가 힘이 있을 때는 적정하게 나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보통 조절해서 이제 따시면 되고요. 배지를 힘을 주게 네.
며칠 만에 자라고. 3일요. 3일? 3일 정도 되면 이제 보통 눈이 뜨죠. 날씨가 틀리죠. 보통 저희가 물, 예, 보통 물 작업 끝나면 보통 한 3일 정도면 벌써 눈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고, 조금 늦게 나오는 놈들은 그 뒤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스타트 되는 애들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애들은 이제 스타트 되는 버섯을 관리할 때 계속 이제 버섯을 상면을 좀 많이 안 말리면 뒤 이어서 나오는 버섯들을 좀 많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버섯이 나왔을 때 일단은 딱 이제 물을 끊어버리면 뒤에 나오는 버섯이 조금 이제 작습니다. 빨리 끊깁니다. 뒤에 올라오는 버섯이. 그러니까 이제 봐서 내가 발생 작업을 했는데 버섯이 띄움띄움띄움 몇 개 안 보여요. 그럼 계속 이제 좀 물 주시는 거죠. 물을 좀 주셔가지고 말리지 마시고 계속 물을 좀 주시면 이제 뒤에 올라오는 버섯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제 그 물 수분 유지되는 거에 따라서. 네, 그렇게 이제 좀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생육이나 뭐 이런 같은 것들. 그래, 하절기 때 보시면 이제 뭐 하우스 모델을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막 처리하는 하우스죠. 이제 이중하수인데 밖에 하고 이중하수인데 수막을 처리하거나 또는 이렇게 뭐 지하수를 해서 냉풍을 만들어서 이게 저 수작업으로 만든 거죠. 뒤에 보면 한 100m 정도 이거 스팀, 이거 가는 스팀 간이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원한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줘요. 뒤에 보시면 이 관이 있어요. 이 지하수가 계속 흐릅니다. 이 관에. 그러면서 이 팬이 바람을 불어내면 이게 찬바람이 나와요. 찬바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우스에다 설치해 놓고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철에 뭐 재배를 한다. 그다음에 이 재배가 여름철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혔는데 겨울철에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겨울철에. 근데 그 원인은 아직 뭐 다 못 뽑아냈는데 버섯을 뒤에 뭐 겨울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1.3kg 같은 경우는 일찍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겨울철에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찍 끝나는 사람들은 겨울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재배를 보시면 뭐 겨울 재배도 지금 이 참아람 품종인데 겨울 재배를 해보니까 뭐 아주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온도 범위 때 뭐 13도에서 23도 정도 겨울에 맞춰서 이제 하면 발생 작업이 잘 됩니다. 잘 되고 그런 어떤 시설들을 보시면 뭐 많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설명드리는데 이게 비닐 뭐 이중이어도 되지만 약간 겨울철에는 보온성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온으로 봤을 때는 비닐이 제일 약하겠죠. 일반 비닐이 제일 보온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포 같은 것들이 좀 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시미론이 보온이 제일 세겠죠. 카시미론 보온이 셉니다. 예, 카시미론 보온이 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부지포를 이제 이중으로 넣었어요. 여기 중간에 부지포를 넣었습니다. 그럼 비닐 부지포 차광망으로 된 거예요. 지붕이. 비닐 부직포 차광망식으로 그렇게 되는 이중 하우스를 가지고 겨울 재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겨울 재배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이런 보일러 온수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온수를. 이건 화목으로 만들든지 정말 물을 데워야 돼요. 물을 데워 가지고 그다음에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이제 팬에다 넣습니다. 여기. 팬에다 넣으면 여기서는 이제 물이 데워진 온도에 맞는 바람이 나와요. 계속.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아주 온도 관리가 잘 돼요. 겨울철에. 제 여주에서 실험했으니까 여주에는 밖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죠. 여주는 경기도 여주는 20도까지 내려가도 뭐 겨울 재배하는데 문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간단히 보면 피부 구조 조금 보완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온수 만드는 보일러 시설 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를 하면 뭐 안에서 뭐 환경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버섯 재배가 잘 되죠. 예. 그다음에 그런 재배들도 뭐 다른 일반 이제 사람들도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균상 재배 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쪽으로 해서 아예 겨울 재배 포커스를 맞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 화목이나 아니면 뭐 이런 보일러를 이용해서 약간씩 떼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 재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보편화 될 것이다 재배하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겨울 재배를 한 80평에 8,000개 정도 재배를 제가 한번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수치는 산출하는 것에 많이 틀어지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뽑아본 결과 제가 실험했을 때는 지금 25% 뽑아야 되는데 저도 첫 재배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25% 못 뽑았어요. 23.8%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아람으로 뽑았는데 이게 310g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판매 가격은 제가 7,600원으로 신청했는데 사실 겨울에 뭐 어느 정도 품질을 맞춰서 이제 그냥 경매장에 파셔도 사실 저 가격 이상은 받아요. 지금 현재 부호 가격이 뭐 9천에서 만 원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락시장 뭐 기준가로 평균가로 해서 7,600원 해서 들어가면 이제 배지 구입비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은 게 광열비예요. 광열비가 겨울에 보시면 광열비가 이제 그 볼로를 돌려야 되잖아요. 온수 뭐 화목 볼로도 괜찮은데 그건 저는 전기 볼로 쓰면 전기 볼로로 쓰니까 한 달에 6개월 재배하는 기간 동안 약 한 200만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전기비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재배하시면 매달 전기세가 뭐 40만원 나오고, 하우스 한 동당 나오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기 다 이제 지하고 여기 부분을 다 빼고 나서도 그 한 동, 80평 한 동 가지고 재배를 했을 때 일단 소득은 되더라는 거죠. 얼마 정도 월 한 100만원 정도는 나오겠더라는 거죠. 지금 뭐 강가상각비 120만원 하고 뭐 670만원 나왔는데 6개월 재배한다고 봤을 때 제가 6개월 재배했거든요. 6개월 재배 6개월 재배한다고 봤을 때 80평 하우스 한 동 가지고 그 온수 보일러 넣어서 재배했을 때도 뭐 결과는 나쁘지 않다. 겨울 재배도 좀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도전을 해 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겨울 재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여름 재배는 이제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게 맞죠. 겨울 재배까지 하시는 분들은 여름 재배를 좀 서둘러서 끝내고 이어서 겨울 재배를 연결해서 하는 모델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수익은 아직까지는 겨울 그 버섯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국내. 모든 분들이 다 겨울 재배를 한다. 이제 연중 재배가 보편화됐다. 그때는 이제 또 가격이 또 떨어질 겁니다. 아마. 떨어지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빠르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현실에서 빨리빨리 겨울 재배 하시는 게 좋겠죠. 균상 재배 부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많이 이제 그 남쪽에서 많이 한다는 말씀드렸고 나머지 사진 부분들은 이제 이런 배지들이 이제 3kg 배지들 보통적이죠. 저희 뭐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배양이 다 돼서 들어오죠. 국내에 다 배양이 돼서 들어오죠. 중국에서 배양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규상 재배 보면서 보통적인 방법인데 원통형 3kg 배지를 가지고 이제 재배하는 방법인데 보통 가보면 5단에서 8단 정도로 이제 배지를 놓고 이제 재배를 합니다. 그럼 겨울 재배를 하게 되고요.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벗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제 배지 만드는 기술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이중 비닐을 씁니다. 이중 비닐을 써가지고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다 벗겨서 했는데 지금은 만드는 데 따라서 이제 그 얇은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배지들이 있어요. 얇은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배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얇은 비닐을 이제 버섯이 뚫고 나오는 형태입니다. 얇은 비닐을 이렇게 나오면서 버섯이 나오는 힘으로 뚫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비닐이 덮여져 있는 부분은 배지가 덜 마르겠죠. 예. 그래서 이 균상 재배는 겨울에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겨울에 겨울이 건조합니까? 습합니까? 건조하죠.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은 배지를 안 말리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시기에 버섯이 나올 때 3번 나와 버섯을 만들어서 겨울에 보통 수확하는데 보통 40일이 걸려요. 주기가. 30일에서 40일 동안 버섯을 땁니다. 그동안에 배지는 많이 말라버리겠죠. 많이 말라버리겠죠. 이제. 건조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 코팅 비닐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겨울 재배에서는 이게 배지가 마르는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양이 끝난 배지는 제가 막 폭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폭탄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이제 비닐 벗기는 작업도 충격이고 스프링클러로 그냥 틀어도 충격이에요. 이 배지는 배양이 다 된 배지를 가지고 그냥 스프링클러 틀어서 발생시키면 버섯이 뭐 자유자재로 폭탄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랫부분 다 조절하고 이제 위에 숫자를 제한하죠. 뭐 3kg짜리 배지면 보통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제한해서 이 중간 윗부분만 버섯을 따고 밑에 나오는 버섯들은 다 솎아버리죠. 이렇게 다 솎아버리죠. 뭐 그런 작업들이 이제 뭐 균상 재배하면서 이제 흔히들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면 겨울에 이렇게 배지 받았다는데 가보면 그 밑에는 전부 다 버섯 솎은 것밖에 없어요. 예, 버섯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거기서 막 다 솎아가지고 위에 이제 딱 딸 버섯들만 남겨놓고 다 솎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버섯을 정상적으로 수확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막 폭탄처럼 나와서 한마디로 이제 파지 버섯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버섯을 수확하는 기간 동안에 배지가 말라요. 배지가 마릅니다. 그래서 보통
1주기는 뭐 바로 비닐 벗기면서 1주기는 살수로 발생이 되는데 보통 2주기, 3주기 들어가면서는 전부 다 이 방법으로 발생 작업을 해요. 배양 재배는. 왜냐하면 그 버섯이 생산되는 기간에 배지가 그만 빨리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면 배지에 물이 안 들어가고 흘러버려요. 그냥 이렇게. 스프링쿨러로만 물을 주면. 그러면 스프링쿨러로 끝까지 내가 물을 한번 먹여보겠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뿌려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먹긴 먹어요. 배지가. 먹긴 먹는데 5일 이상 계속 물을 준다는 거는 물량도 그렇고 안 되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먹이는데 보통 침수나 이렇게 침봉 방법을 쓰죠. 보통 빠른 사람들은 2주기 때부터 바로 침봉 침수 들어간다 그러고요.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은 3주기, 4주기 때 이제 침봉 침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침수, 침봉하는 게 물을 흡수시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인데 그냥 해도 버섯이 나오지만 대부분 보면 이렇게 약간 두드리는 충격을 줘요. 이게 침수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꺼내면서 두드리거나 아니면 침봉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마주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을 줘서 버섯을 만드는 거죠. 균상재배에서. 네, 이렇게 만듭니다. 버섯을. 만드는데 균상재배는 아무래도 개수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버섯이 좀 충실도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개체중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개체 하나의 무게인데 개체 하나의 무게가 균상재배 버섯이 조금 이제 개체 무게가 좀 작을 수가 있어요. 많이 좀 달리게 되면. 많이 달게 되면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빗가림이나 아랫단이나 윗단이나 그런 차이들을 사실은 여름에는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 재배법입니다. 균상재배는 여름에는 굉장히 좀 힘들고 정말 여름에는 아주 냉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한다면 재배를 하셔야 되고 겨울재배는 무난히 좋은 품질로 재배할 수 있다. 균상재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균상재배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앞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균상재배? 무주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무주는 겨울이 많이 춥습니까? 예, 네? 예, 상당히 춥습니다. 상당히 춥습니까? 예. 예. 그럼 여름재배 하셔야겠네. 여름재배. 예? 여름에 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니까. 기온이 낮으니까. 그 여름이 훨씬 더 좋죠. 기온이 이제 너무 높은 게 아니라 버섯이 나올 수 있는 온도대가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그 온도에 맞춰서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되겠죠. 뭐 사각배지는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표고내에서 이제 사각배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 대만이요? 네. 사각배지? 예. 대남도 많이 해요? 예. 대만에는 제가 못 가봐서 제가 한 9년 전에 대만을 갔었는데요. 네. 그 이 버섯 종결을 하는 길을 가봤어요. 네. 그래 가서 본게나요? 네. 이렇게 떡배지 아, 큰 거. 예, 큰 거하고 아까 뒤로 짤뚱한 거에서 예, 분업별 것 같고 네.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도 우리 여기도 옥천에서 그 버섯이 송포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대만 쪽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먼지. 먼저 했죠. 오래됐더라고요. 네. 저희보다 먼저 다 주변에 표고 재배하는 나라는 예, 예. 텃밭 재배에 있어서는 저희 나라보다 먼저 했어요. 대만을 가도 그렇고 일본을 가도 그렇고 중국을 가도 그렇고 그렇죠. 저희가 한 한순재를 갖다 봐요. 한순재. 예. 그거 갈까 저거 이제 버섯 애지나 원목에 뿌린 거는 균을 갖다 이제 그 뭐라고 그니까 균. 곰탕이나 모든 균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나요? 억제할 수 있나요? 아직 검증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슴제를 그러니까 시험으로 검증된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재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 재배자들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약을 쓰다 보면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배 경험으로 하시면서 이걸 뿌려주니까 안 오더라. 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배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런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저희가 검증 단계를 못 거치고 있어요. 이제 뭐 연구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 단계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릴 텐데 아직까지 민간요법은 아직까지 다 검증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칼슘이 지금 저 천안 황금농장에서 황금칼슘이라고 그런 특허를 내가지고 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재배 경력이 오래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되신 분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존보다 좋아진 것들을 발견하십니다. 예, 발견해서.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곰팡이를 억제한다든가. 곰팡이를 억제한다 그러면 칼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야, 칼슘제가 곰팡이를 억제한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pH를 좀 높여주니까 칼슘제가. 곰팡이는 아까 약산성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pH를 인위적으로 좀 올려주면서 곰팡이가 달라붙는 거를 좀 막아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왔는데 pH가 좀 높으니까. pH가 뭔가요? pH가 이제 산도라고 합니다. 산도. 산도요? 아, 산도. 예. 산도 pH가 이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알칼리성인데 칼슘은 이제 알칼리성 쪽으로 좀 만들어주니까. 소금을 뿌리는. 예, 들어왔는. 좀 해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칼슘제는 아마 그럼 산도에 영향을 줘서 조금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어요. 아, 너무 많아요. 지금 재미있을도 만들어야 되고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곰팡이는 제가 아까 갈봉하고 난 다음에 물 관리하는 40일 동안 물만 잘 관리하셔도 곰팡이가 안 와요. 물만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말씀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위에 살짝살짝 해서 밑에 그 밑에 있는 균사가 살아서 몽골몽골하는 느낌, 그 부분을 꼭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까지도 관리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관리를 했는데 푸른 곰팡이 온다 그러면 품종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에 약한 품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병에 약한 품종은 처음에 세력이 좋을 때는 버섯을 잘 만드는데 쫙딱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병에 강한 것들은 뒤에 더 나오는데 얘들은 딱 뽑아주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이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그럼 뭐가 더 세력이 아니 베이지가 이제 균 덩어리잖아요. 예. 균 덩어리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세력. 그러니까 이제 병이 왔을 때 새입니다. 새. 그러니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힘. 혼합했을 때 뭐가 한 가지가 더 첨가돼서 이제 많이 첨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가능성도 크고, 그게 이제 제가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품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품종이 영향을 미치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품종을 제가 짚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재료 부분은 당연히 잘 썼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재료 부분이 만약에 진짜 신선하지 못한 재료, 뭐 상한 재료라든지 오래된 재료라든지 이런 걸 썼으면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일단은 제가 닫은 거죠. 당연히 재료는 좋은 걸 썼을 것이다. 거기서 만약에 곰팡이 피해가 많이 난다면, 내가 관리를, 수분 관리도 잘해주고 잘 해줬는데, 곰팡이 피해가 난다면, 이거는 품종의 병원, 이게, 그니까, 병 저항성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돼지를요, 진이 와서 푸른 곰팡이가 그렇게 조금 봤는데, 네. 그걸 쪼개봤거든요. 네. 근데, 안에는 새카맣게 죽었어요. 아, 그러면 들어간 거예요. 버섯, 제가 방어막이라는 거는 안에 못 들어오게 밖에 버섯 막을 그 끝에서 벌써 이렇게 딱딱하게 쳐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잘라보면 그 안에는 균사예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짙은 색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갔다. 이게 표고는 흰색 균사잖아요. 네. 물 먹기 전에는. 흰색 균사기 때문에 흰색 균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아주 짙은 색의 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병의 증거입니다. 표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병에 강한 품종들은 벽을 만들어버리고 안에 표고 균사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균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 그거는 살균이 잘못됐다 그러면요. 살균이 잘못되면 배양 자체가 안 돼요. 배양에서부터 오염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살균이 잘못되는 경우는 살균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다른 곰팡이들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살균이. 그럴 경우에는. 배양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인데 배양 과정에서 잘못됐는 걸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느냐. 지금 지나고 나서 밝히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게.
배양 단계에 직접 단계에 있는 배질, 배양되고 있는 배질을 가지고 자꾸 이제 보면서 왔는지 뭘 이렇게 까서 본다든지 하면 그래도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 힘든데 배양이 다 끝난 배질을 가지고 지금 배양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검증할 수 있는,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고, 일단은 품종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품종에서도 이제 병해가 아주 이제 심하게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관리 부분, 관리 부분도 영향이 올 수 있고, 뭐 물론 이제 저, 예를 들어 생산하는 쪽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료 문제 다 짚어야 되죠. 재료를 정말 좋은 재료를 썼느냐, 배양을 제가 교육해드렸지만 배양을 정말 좋은 조건에서 배양을 했느냐, 여기 다 짚어 나가야 되는, 단계 단계 되고 다 짚어 나가야 되고, 예. 그 중에서도 품종도 있으니까 품종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품종은 제가 이제 직접 품종은 이제 품종에 따라서 특성이 아주 확연히 틀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품종에 대해서는 그 박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산조 70이 쪽이 병에 약 강하다고 좀 보시는 거죠? 네. 병에 강하고 산조 70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처음에 딱 저희가 이제 제가 겪어본 거는 처음에 첫 해 되면 몰 관리나 이렇게 부족하시니까 곰팡이가 한번 싹 씁니다. 쓰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럼 물 뿌리고 좀 바람 환기 좀 시키고 다시 물 안 말 마르기 전에 또 물 한번 주시고 환기 좀 시키고 이거 반복하세요. 그러면 이후에 2년 차 때가 갑니다. 가면 제가 보면 배지에 곰팡이가 이렇게 쓰러 있어요. 그러면 재배자분한테 아 이 곰팡이 쓰러네요. 그러면 아 물만 좀 주면 돼. 이럴 정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묻어 있는 곰팡이는. 그거는요. 밀기울로 하고 투박하고 어느 게 곰팡이가 빨리 밀기울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거의 다 밀기울 씁니다. 그러면 밀기울이 곰팡이 영향이 나면 중국 배지는 다 썩어요. 배양 잘 되고 밀기울이 곰팡이에 영향이 준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다 미강이 없기 때문에 밀기울을 쓰거든요. 그럼 그 중국에서 들어오면 40% 어마어마한 800만 개의 배지가 밀기울 다 쓰는 배지들인데 그 배지들이 다 곰팡이 피해가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럼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된 것은 제가 12시까지인데, 아,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균상재배 쪽이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은 앞에 지면재배, 상면재배 쪽으로 많이 설명 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관리하시는데. 네, 네.